오늘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아님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가을밤입니다. 비도 오는데 노래나 듣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비 오니까 더 좋네요. 가을비 우산송님, 오프닝 길다고 국장님한테 혼났어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비 오니까 더 노래 생각이 간절하잖아요. 오늘 수요일이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이건 약간 올드한 분들 생각할 테고, 유나 노래를 들을까 아니면 브람스 노래를 들을까 뭐 계속 고민하고 왔는데 아, 노래를 많이 듣고 싶어서 두 곡 연달아 들었습니다. 여우볼 별매처님, 한마디 던지고 노래 투척, 크크크. 어떤 사람 먹튀 DJ 나왔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신명지님, 아니 주 기자님 원래 이 로맨틱했음, 믿기지 않음. 네, 조금 로맨틱해요. 놀라서 집 앞에 못 내리고 있음. 어찌됐든 화이팅. 네. 비오문님, 앙디앙디 나왔습니다. SH문님, 굉장하다. 주 버버벅이시다. 줍디. 네. 어른아이님, 버벅디 주디. 885님, 버벅님 나왔어요. 더벅님. 아직 그 애칭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마음껏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정해야 되는데,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 애칭이 정해지는 대로 큰, 상품을 저희가 투척하겠습니다. 제가, 사비로라도 충당하겠으니 많이 보내주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부터 그 문자 메시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내면, 성공 확률 굉장히 큽니다. 잠시 후에 고소합니다 시작할 텐데요. 사람 사는 얘기, 고소한 얘기 안 보내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확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자나 앱 실시간으로 보내면 되는데 오늘 2부에서는 합법적인 코너가 시작됩니다. 현직 형사 한 명이 나옵니다. 에이스 형사라고 하는데 에이스 형사를 불러다 놓고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사연 주시면 힘 닿는 대로 힘 모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이런 코너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실질적인 대비책, 그리고 해결책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 피고인 경험과 현직 형사의 그 경험을 다 녹아내서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보냐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라이브 영상 클릭하시면 저 나옵니다. 네, 김어준보다 괜찮습니다. 네. 거기서 실시간 채팅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시면 바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이나 카톡 친구 맺기 하셔서 주시는 사연 무료입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 고소합니다 코너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될 때까지 이 얘기 계속할 텐데요. 제가 고소 고발하고 친하지만 고소는 그 고소 아닙니다. 고소하게 사는 얘기 듣는 시간입니다. 고소하고 싶은 사람, 진짜 고소하고 싶은 사람 얘기도 괜찮고요. 아닌 밤중에 문자쇼 고소합니다. 소요섭님, 한살배기 아기가 같이 듣다 잠들었어요. 울산은 비가 엄청 오네요. 한살배기 아기를 고소할 거는 아니고요. 네, 엄청 스윗하네요. 같이 자고. 1171님, 어제는 휴무라서 듣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오후 근무라서 들을 수 있네요. 반가워요. 네, 쉬는 날은 놀아야죠. 무슨 라디오입니까? 소니크롬님, 오늘은 정말 울고 싶은 날인데 뺨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술 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혼술하면서 달래세요. 내일은 훨씬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5124님, 부산에도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밤 듣고 있어서 그런지 드라마 주인공이 된 줄. 2798, 회사들이 저를 안 뽑아줍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니던 회사 사직서 내지 말걸. 4개월째 백수입니다. 적금 다 깨먹고 있어요. 유유. 아, 저런. 조금만 계세요. 못 알아보는 회사가 걱정입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금방 2798님 그 원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2798님이 원하는 회사가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깁니다. 0412님 할부 5개월로 구입한 에어프라이에 밤 구워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고소할 거려. 아, 네. 고소하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유나 씨님, 오늘 대구에서 대학 다니는 둘째가 모처럼 징검다리 연휴 공강 만들고 집에 오는 중이에요. 조금 있다 역에 데리러 갈 건데 얼른 만나고 싶어요. 아, 자식 만나러 가는군요. 부럽습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네, 행복바라기님, 전 동네 작은 카페에서 분위기 내면서 듣고 있어요. 사장님이랑 수다하면서 창밖에 비 내리는 거 보면서요. 네. 고소하겠네요. 6444님, 재작년부터 도배장판 학원을 다니며 시험을 쳤는데 두 번 떨어졌어요. 근데 세 번 도전 끝에 4월에 합격해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도배장판, 도배하고 장판하고 나서 기분 나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서 일하고 돈도 벌고 이거 좋은 직업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더 클래식입니다. 여우야. 더 클래식이었습니다. 여우야. 네. 8946님, 네, 왜 그렇게 음악 방송하고 싶으셨는지 알겠어요. 선곡도 관여하나요? 조금이요. 오늘 완전 퍼펙트 현재까지. 걱정 마십시오. 실수는 계속됩니다. 네. 실수를 실수로 덮는 방송. 이거 누구 어떤 대통령에게 작전이었는데. 5881, 주진우의 힘의 원천은 각하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애칭은 GD 추천합니다. GD.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물 주지 마세요. 이분은 난다난다님, 악마기자 앙디, 계속 앙디 많이 나옵니다. 6463님, 애칭을 꼭 붙여야 하나요? 그냥 MB러브로 하면 안 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뮤직방송 사랑이요. 네, 뭐 선물 주세요. 이분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노래를 듣다가 생각했는데 그날 입고 온 티셔츠를 하나씩 선물로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몇 번째 선수 번호를 정해서 선물도 뭘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게요. 제가 읽던 책들 모아서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책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 하나 늘었습니다. 저희 방송에.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어제까지 드렸는데요. 오늘 또 드리고요.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이 엔진관리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선물이 늘어가는 방송, 선물로 보답하는 방송, 물질 만능 방송. 여기는 아닌 밤중에 추진우입니다. 월화수목금요일 저녁 8시부터 주진우와 함께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오로지 음악으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어린 작품은 음악 DJ 어쩌다 보니 악마 기자 이게 웬일 Dreams came true 버리시만 이상한 DJ 잘려도 안 이상한 DJ 아니면 중에 직업 피고인, 소송은 생활입니다. 고소는 당할 만큼 당했고요. 조사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우편물 오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싸움 뭐 싸움도 아니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DJ의 경험을 모아서 법적인 고민들을 법적인 어려움을 청취자들한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분명히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합법적인 코너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경찰청 에이스입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신 광문준 경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의 이병헌 내지 강동원으로 불리우는 누가? 제가요 경찰청 수사국에서 나왔습니다 광문준 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경정님 예. 네. 아니, 보이는 라디오예요 유튜브야 아, 제가 보기에는 TBS FM 아주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저의 출연으로 인해서 아 그런데 이제 오늘 주 기자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위 상부의 승인도 다 받고 범죄와 예방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상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범죄와 예방을 위해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라면 범죄 예방과 대응에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나가서 열심히 방송하고 오라.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다. 저보고 악마하고 손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던 아니요 아니요. 저를 우리,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주 기자님은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인데 아니 윗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죠. 경찰청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니 매우 좋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으로 아니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경찰청의 평가는 이제 초보 DJ 이런 평가가 좀 있죠. 초보다. 방송을 못할 거다. 아니 근데 제가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여러 DJ분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 박수림 씨하고도 했고 뭐 박철 씨하고도 했고 근데 오늘같이 아마추어분하고 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일단. 아, 저 지금 광문준 경정님 나오셨습니다. 경찰대 17기고요. 경찰청에서 수사국에서도 수사구조개혁단 경정이신데 이 수사구조개혁단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있는 그런 부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랫동안 그 이분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이분 수사하고 그랬는데 정말 경찰청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어떤 수사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뭐 좀 과찬이셔가지고요. 네. 뭐 사건은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뭐 마장동 대통령 이런 사건도 했었고 두 얼굴의 이런 공무원 이런 사건도 좀 했었고요. 네. 근데 뭐 제 입으로 소개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겸허히 도록 하고 오늘 이제 본분에 충실하면서 여러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 또 청취자분들 사연을 받고 잘 설명해 드립니다. 본분에 충실? 아,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강력, 경제, 지능, 사이버 범죄 엄청 많은 부서를 두루 섭렵했고요. 수사과장, 형사과장, 뭐 강력 부장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예, 일선 형사도 했습니다. 형사부터 시작해서 팀장, 계장, 과장까지 다 했었고요. 네. 아주 제 입으로 말을 하니까 조금 창피스럽습니다. 창피한데 좀 똑바로 해봐 자랑을. 편하게 이제 꽉 형사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는 꽉 형사인데 꽉 불리 지금 많이 지금 자기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유튜브 얼굴이 뻔히 나오는데 강동원 이병헌 얘기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저는 자신 있습니다. 누가? 실시간 댓글 보면 좀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아, 제 지인들이요.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굉장히 많은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사건을 한 것도 좀 있지만 네. 근데 그것보다는 최근에 트렌디한 범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편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범죄 예방 대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렵사리 정말 뛰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몇 번 강조 드리는데 좀 잘하세요. 네. 잘해야 합니다. 아 잘해야 열심히 한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이런 코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꽉 형사가 사례를 소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꽉 형사의 신청곡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와이스의 Yes or Yes. 네. 아니 트와이스를 이렇게 느끼하게 이렇게 조폭 같은 목소리로 소개하면 어떡해요. 아, 나 참. 얼마나 상큼했는데. 상큼했다고요? 아, 유튜브 TV에서 검색해서 라이브 시청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블루문 씨인데 이렇게 해서 마동석 필 나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절대 아닙니다. 저 실물을 보면 완전히 이병헌 씨 똑같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라요? 아 장난 아닙니다. 끔찍합니다. 귀엽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아 수많은 의견 중에 한 분 그러셨어요. 예. 자 그런데 예. Yes or yes. 저 이런 식으로 취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공식적으로 있는 수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물건 너가 물건을 훔쳐가는 걸 다 봤어. 네. 어? 근데 증거 듣고 증인도 있어. 그래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 안 가져도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해. 그러니까 가져갔다고 yes or yes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수사 기법이에요? 어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가져갔다 그리고 가져갔다. 아, 둘 중에 네. 뭐야? 알았어요. 야, 열렬밤님 이거 취조할 때 하시는 레퍼토리 맞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실제는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1번 가져갔다 2번 들고 갔다. 아 그렇군요. 둘 중에 뭐냐. 아직도 경찰 이런 식으로 수사해? 아니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정식으로 있는 조사 기법이고요. 네. 피의자들의 이런 심리를 다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곽문준 경정님 꽉 형사 우리 꽉 분리 예. 진짜 이병헌 닮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TBS FM 검색해서 지금 라이브 시청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오늘 사건을 꽉 형사가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음란한 화상 채팅을 한 후 영상을 녹화,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으로 가장한 후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하실래요? 이후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밀감을 쌓은 다음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도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여성의 동영상을 마치 자신의 모습인 듯 보여주면서 몸캠 채팅을 요구합니다. 오빠 야한 얘기할래요? 가슴이 범인은 피해자에게 파일을 하나를 전송합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어? 이 파일은 바로 악성 코드. 설치 파일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부가 유출됩니다. 그리고 이후 돌변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오빠 지금까지 한 거 다 녹화했어. 돈 보내. 안 보내면 좋게 못 끝나. 돈 안 보내면 중학생 아들 있지? 아들한테 보낼 거야. 부인한테도 사장한테도 다 퍼뜨릴 거야.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때문에 범인을 신고하지 못하고 범인이 요구한 돈을 보냈으나 그 후에도 범인은 영상을 지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피해자에게서 수천, 수억 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입니다. 근데 꽉꽉 형사 너무 예. 좀 전설의 고향필이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연기가 막 너무 무겁다. 아니 왜냐하면 무거운 범죄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손쉽게 이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몸캠피싱이 최근에 굉장히 트렌드한 범죄입니다. 이게 2014년에 생겼는데요. 초창기에는 100여 건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정식으로 신고된 것만 연간 2천 건이 넘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사고는 신고 그렇죠.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네, 암수범죄라고 하는데요. 실제 피해자들이 신고될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연간 2만 건 이상 일어나고 있고 네.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들 전문 용어로 물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한번 돈을 뺏기기 시작하면 돈을 주기 시작하면 탈탈탈탈 털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 한 번 주면 계속 줘야죠. 아, 그럼요. 요새 이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까? 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그 유인책, 계좌 관리책, 자금 관리책, 인출책, 계좌 공급책, 총책, 콜센터. 네.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예전에 뭐 조폭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조폭 친구들이 뭐 많이들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뭐 그분이 제 친구는 아닌데 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변연된 형태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좀 이상하잖아. 네. 사회 유명인 그 연예인도 몇 명 당하지 않았나요? 아, 미니미님이 지금 예 맞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좀 연예인분들 좀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걸 했다가 자살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저런. 이건 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특별히 좀 성에 호기심이 클 텐데 예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한테도 돈을 뜯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신고만 하면 이거 차단이 가능한데 그 금방... 수치심을 이기질 못하고 금방 잡을 수도 있죠. 금방 잡죠.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차단과 잡는 거에 대해서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인책과 계좌관리책, 자금관리책 이런 친구들이 다 점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네. 최초에 신고가 돼서 잡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유포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유포가 되는 것을 애초부터 막으려고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유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돈을 보내주는 순간 이 사람 물었다 하는 네. 순간 탈탈 털려면 실제로 한두 명한테 보냅니다. 진짜 보내요? 보내죠. 보내면 이미 보내면 마음이 더 부담이 돼서 한두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한두 명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아, 이게 참 열심히 살아오신 30년 당신 인생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드리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보냅니다. 또 어떤 문자를 보냅니까? 야, 내가 시험 삼아서 네 친구한테 영상 한 편 보냈는데 벌써 삶을 끝낸 거 아니지? 너 절대 죽지 마. 계속 돈 보내야 된다. 이제 시작이야. 어우, 잔인해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돌변한 순간 이게 조폭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확 저렇게 수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너 유포해봐. 네. 근데 유포를 한두 명한테 했으면 이미 그 위험성이 폭탄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거 가족들에게 제일 취약합니다. 와이프, 또 왜 처나, 아들, 네. 자식, 또 딸한테 네 딸에게 특별히 세 번 네 번 보내주마 이렇게 하는 거죠. 보내요? 이거 실제 사례죠. 그렇죠. 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내기도 합니까?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한번 보내면 네. 사람의 마음이 확 네. 무너지거든요. 무너지지만. 이미 협박이 끝났기 때문에 돈은 안 보내거나 끝나지 않습니까? 폭탄이 터지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예방은 애초부터 음란 채팅이라는 부분 또 영상으로서 본인의 자위행위나 이런 이 신체를 노출한 부분을 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법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네.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네. 이미 일어난 이유를 우리 주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어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는 게 뭐냐? 그렇죠. 거기서 전화 오는 것을 애초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 첫째. 받으면 안 돼요?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전화를 받는 순간 내가 협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협박을 네. 받으면 사람이 흔들거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오히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범죄자들은 이거는 돈줄이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 전화를 받을 때까지 당장 유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자로 네. 계속 고통스럽게 그렇죠. 고문을 하겠죠. 계속 보내고 그래서 이미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상이 유포되는 거 하고 이 사람들하고 돈을 뜯기는 거하고 두 개를 분리해 생각을 해가지고 네. 돈을 뜯겼다고 해서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네. 내가 돈을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 영상 유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네. 그 친구들은 재미로 유포하기도 하고 유포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영상이 녹화가 녹음된 게 상대방이 나갔다 싶으면 네. 빨리 공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공개한다. 예. 아까 예예. 예.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채팅을 하면서 당신하고 채팅을 좀 빨리 하게 이런 거죠. 이제 처음에 네. 접근하신 거는 우리 주 기자님 연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누가 누구를 평가해 지금? 아니 저는 이제 프로 형사고 주 기자님은 이제 아마추어 DJ니까요. 아, 알았어요. 지금 여기 와서 해야죠. 자, 저기 사연 이렇게 왔습니다. 8855님 저 아는 사람이 5일간 회사 못 나가고 대출을 하면서까지 2억을 뜯겼대요. 아, 그렇죠. 호호하지만 이 코너 유익하네요. 그리고 진경아님 죄질이 너무 나쁜데 처벌은 어찌 되나요? 아. 그리고 5177님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제 동영상 갖고 있다고 제 연락처에 다 보낸다고 하길래 보내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런 사건이 늘 접했을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입니까? 저희 저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걸 가지고 격론이 벌어졌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격론이 벌어져서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유포 자체를 막는 것은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이 사실을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우리 형사들이 말한 수범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채팅을 좀 더 빠르게 한다는 취지로 파일을 하나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뭐뭐.apk라는 파일을 주로 보냅니다. 네. 이 끝자리가 apk 파일은 우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그 어플을 만드는 생성하는 파일입니다. 이게 네. 생성이 되면서 동시에 악성 코드가 돼가지고요. 그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제가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친구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를 제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팅하면서 몰래 녹화도 떠났죠.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파일이 중요하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결론은 어쨌든 우리 형사들의 결론은 이것을 빨리 그냥 오픈을 하자. 그래서 수범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아예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분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 철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말았습니다. 영상은 혹시 영상을 받으셨거든 다 삭제하시고 우리 남편 만나면 등짝 한번 시원하게 때려주십시오. 진짜로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유포도 없었고요. 유포도 확률도 더 낮아지고요. 실제로 유포된다 그래도 나중에 음란물로서 삭제할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뭐 슬픈 소식이긴 하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꽉불리님 인사하면서 네. 다시 경찰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신다고요?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네. 저희 우리 꽉불리님 돌아가시면서 잘 돌아가시게 그 서대문 경찰청 주변에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이주혜 리포터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서대문 퇴근길 어떤가요?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태풍은 예고라도 하고 있지만 인생의 태풍은 그런 거 없죠. 제가 작년에 인생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다 싫더라고요. 누구를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다 싫었어요. 기자가 전화를 끊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김재동과 유승환 감독이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깽판을 치고 집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더니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덕에 태풍에서 견딜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유승환 감독이 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태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왜 그랬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곁에 가만히 있어주세요. 큰 힘이 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비 맞으면서 곁에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태풍
태풍을 견딜 큰 힘이 될 겁니다. 배우 최진실 누나가 가신 지 11년째 되는 날이어서 그런지 오늘은 하루 종일 그 누나 생각이 났습니다. 최진영 씨 생각도 나고요. 좀 더 옆에 있어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태풍에도 무사하시길 바라면서 진우와 뮤직박스는 오늘 이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님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SS의 달리기입니다.